네, 안녕하세요. 바이어의 편대표, 바이어의 이소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번 여성편에 이어서 오늘은 일단 잘생겼고요. 눈이 좀 특색 있게 생긴 것 같아요. 맞아요. 일단 코가 굉장히 쟁쟁하신 남성 배우들이 많이 올라와 계신데요. 추려내느라고 어려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차은우? 정원 얘기예요? 네. 차은우. 아니, 사실, 정혜인 씨 불쌍해. 왜냐면, 차은우를 안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. 맞아. 우리 정혜인 씨 요즘 드라마에서 완전 뜨잖아요. 네. 저희가 항상 제가 강할 때 뭐라 그랬어요? 여름 쿨톤 얘기할 네. 때. 엄마 맞아. 친구 아들? 근데 교회 오빠 스타일 누구였죠? 정혜인 씨. 네. 누구나가 좋아하고, 누구나가 생각하는 그런 훈남이고요. 호불호가 하나도 없는. 요새 뭐라 그래? 아랍상, 뭐 두루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네네. 거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누나한테 다 좋아했을 수 있는 분이 정혜인 씨인데 네. 대결을 차은우 씨 옆에 있으니 아무래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차은우님과 정혜인님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? 좋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좋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차은우 인정. 인정. 네. 하나, 둘, 셋. 이도현. 네. 유춘열님, 그 개성 있는 마스크로 굉장히 트렌디하죠. 잘생겼다기보다. 그래도 못생겼다는 분들도 있는데 못생기진 않았어요. 우리 옆집에 이런 남자 산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잘생겼어. 설레지. 그런데 배우들의 그런 눈도 좀 크고, 입술도 너무 두텁고 그렇잖아요. 그런 상인데 입 진짜 두껍네. 네. 네. 콧구멍도 좀 보여. 남자분은 콧구멍이 좀 안 보이는 게 더 좋은데 네. 콧구멍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직선적인 이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미지 굉장히 개성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개성으로 하면 이도현 씨 따라갈 수 없죠. 그렇죠. 이도현 님 왜 좋아하세요? 일단 잘생겼고요. 잘생겼어요. 이도현 님 좀 특색 있게 생긴 것 같아요. 맞아요. 일단 코가 굉장히 위부터 올라와요. 약간의 매부리처럼 맞아요. 위처럼 위로 올라오고 눈도요 조금 직선으로 치켜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. 어머, 우리 피디님 놀랐는데? 나 욕먹나가 어떡해. 조심히 가세요. 이도현님이야말로 정말 직선에 개성 있는 그런 얼굴이라서 트렌디하죠. 그리고 약간 직선적인 이미지가 눈, 코, 입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배역 때문인지 약간 귀여운 댕댕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반전 매력처럼. 유준열님은 둘 다 직선이긴 한데 유준열님은 댕댕한 느낌은 없잖아요. 근데 이도현님은 어디서 오는 느낌일까? 입꼬리가 가늘고 긴 이 느낌. 입이 위로 올라가시네요.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잘 웃는 귀여운 상이 인기가 많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늦은 날씨처럼 두터운 입술보다는 그래도 좀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는 상. 그래서 웃는 상 얼굴이 이도현님 승이고요.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하죠? 왜? 하나, 둘, 셋. 덱스. 아, 요즘 대세가 덱스님 같아요. 남성 컨설팅 오시잖아요. 그러면 덱스님 사진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. 맞아. 저 머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?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덱스님 얼굴 한번 봅시다. 네. 와, 완전히 남자네. 왠지 덱스님 옆에 가면 여자이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주시는 네. 턱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. 남성은 턱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잘 살 수 있는 너무 얄쌍한 것보다 턱에 딱 뒷받침을 해주시는 네. 해줘야지 남성미가 넘치는 것 같고요. 눈 같은 경우도 다름한데도 쌍꺼풀이 있으시네요. 네. 일단 덱스님 올라왔고요. 네. 변수이지 뭐. 맞아요. 말하면 뭐 하겠어요. 제가 이 드라마 안 봤다고 대화가 안 되는데 지창욱님은 뭐 사실 잘생긴 거는 원탑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지 네, 않나요? 네. 너무 잘생겼어. 이목구비 하나 보면 맞아요. 아랍상? 아랍상. 아, 아까 말한 아랍상인 아랍상. 거죠. 네. 눈썹도 진해, 눈도 커, 코도 커. 근데 코도 코 진짜 예수 빗어놓은 얼굴인데 그쵸. 와.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서 저는 변수.
전 정인, 네, 차은우님인 네. 것 같아요. 차은우님을 따라갈 자는 없는 것 같은데, 이도현님 트렌디하긴 한데요. 차은우님은 어떠냐면, 굉장히 전통적으로 잘생기긴 했는데 트렌디함도 갖고 있죠. 맞아요. 그래서 요새는 턱이 약간 턱끝이 좀 직선이신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. 턱끝 보세요. 날렵하기보다 약간 턱이 있는 게, 이 옆턱에 사각이 있는 게 아니라 턱끝이 조금 직선으로 있고요. 코도 아주 큰 코 아니죠. 요즘 약간 트렌디함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도현님보다는 일단은 차은우님. 선생님한테 선택권. 저의 마음속에 사랑은 백승님이긴 한데요. 트렌디함으로 봤을 때는 또 변우성님이지 않을까. 인정. 네. 변우성님 특징이 어때요? 같은 얼굴과 넓은 어깨는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얹어진 이 마스크가 네. 일단 좀 순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약간 요즘은 엄청 뭐 두부상, 아랍상, 치우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얼굴이 대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저번에 찍었던 고민수님도 트렌디함으로 올라왔잖아요. 네. 변우성님도 그런 느낌처럼 강하지 않은 느낌이 또 트렌디함과 연결되지 않나. 잘생긴 건 차은우님이 정말 1등이지만 네. 트렌디함은 변우성님이 아닐까. 뭐라 그러던데? 혹시 들어보셨어요? 최최 차차? 최애는 최애고 차애는 차우입니다. 차우는 차우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은우 씨를 네. 싫어할 수 없는 마스크를 갖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마스크 누가 싫다고 그래. 이렇게 잘생긴 얼굴 봤어요? 못 봤죠. 봤으면 좋겠네요. 이게 좀 보여주세요. 너무 잘생겼죠. 그러니까 네. 진짜 보면은 잘생겼는데 트렌디함을 갖고 있는 그런 얼굴. 아까 말씀드렸죠. 이 완벽한 비율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눈썹 라인이나 이런 데도 너무 잘 났어요. 예쁘게. 그 다음에 코도 매부리코가 아니라 길고 오똑하기보다 적당한 사이즈라서 좀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요. 턱끝도 좀 발달돼 있고 눈도 너무 예쁘다. 그런데 이제 변우성님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누구야 차은우님보다는 이목구비에서 좀 밀려요. 눈도 막 크거나 그렇지 않은데 요즘 대세는요 직선적으로 뻗은 눈? 직선적인 이런 눈들이 더 인기가 많아. 이게 요 턱 끝에 직선적인 거. 그래서 또 드라마 못 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변우성님을 떨어뜨렸다가는 저희 폭탄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트렌디함은 변우성이다. 네. 왜냐면 차은우님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년, 20년 잘생김으로 원픽으로 갈 거예요. 변우성님 모르겠어요. 트렌드가 주냐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점에서는 1등 인정. 맞아요. 바이어가 뽑은 2024 트렌디한 이목구비 월드컵에서는 남자 배우는 짜잔! 변우성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. 축하드려요 변우성님. 이런 직선적인 눈과 그 다음에 적당히 큰 코와 또 직선적인 턱끝과 남성다운데 좀 부드러운 따뜻한 이미지에 변우성님이 트렌디하다고 선정을 했으니 타고난 얼굴이 있잖아요. 네. 그 타고난 얼굴이 정말 배우처럼 좀 완전 잘생기거나 완전 예쁠 수는 없어요. 근데 자기의 개성을 밀고 나가면 언젠가 이 시대가 나를 조금 알아가시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요? 우리 한소희님도 그렇고 변호성님도 무명 기간이 좀 있었을 거예요. 항상 빛을 보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 시대가 원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빛을 볼 거다. 그래서 결국에 나의 매력과 개성을 쭉 잘 살려보자가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재밌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일단 얼굴도 얼굴이지만 제가 보기엔 변우성님은 이 큰 키와 넓은 어깨가 남자는 또 어깨잖아요. 맞아요. 얼굴 얘기를 안 했다. 이목구비 얘기를 했으니까 몸매 얘기를 하면 안 돼. 변우성님 같은 분과 뭐 연애를 꿈꿀 그런 시기는 모래니 일단